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 신금 일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사주를 풀고 계시는 분들, 상담하시는 분들, 신금 일간을 탁 보는 순간, 먼저 뭘 찾는 게 좋은 건가,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한가,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첫째는 뭐냐? 무조건 임수를 보자 이걸 얘기죠. 임수. 그 다음에 병화를 보자. 사주팔자에 신금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딱 보는 순간 임수와 병화가 있냐 없냐를 보자는 거죠. 있냐 없냐. 이 두 개가 신금에게는 정말 생명같이 중요한 것이다. 신금에게서 임수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출세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준 것이 임수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얘를 도세주옥이라 그럽니다. 도세주옥. 땅속에 묻혀있는 보석을 물을 담고 채에다가 이렇게 해서 질그릇에다가 물 놓고 채를 하게 된다면 딱 거기에서 보석은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출세를 이야기해 주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인정을 받고 성공하기 때문에 신금일간에게 있어서 임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상관이죠.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니까 이게 임수가 직원에 해당이 되겠죠. 직원. 손님과 연결시키든 돈과 연결시키든 재물과 연결시키든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신금에게 있어서 얘는 임수는 재성의 목인데 본인데 수생목을 해주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임수의 유무를 봐주라. 단 개수는 아주 좋아하지 않는다. 신금 일간에게 작년 개묘년은 좋지가 않았다. 아주 안 좋았다. 왜? 녹슬게 해버리니까. 자기를 녹슬게 하니까. 보석을 녹슬게 하니까. 신금을 녹슬게 하니까 좋지 않다. 임수를 좋아한다. 급이 다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신금은 빨리 임수의 유무를 봐주라. 그리고 이것은 건강에 관련된 거다. 건강. 건강과 수명에 관계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건강. 신금에게서 임수의 유무가 있을 때 괜찮다. 바로 오행상 목을 얘가 타고났을 때 임수가 물 공급을 통해서 이 뇌를 상생을 시켜주니까 멘탈이 살아나는데 이것이 없으면 멘탈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임수의 기운 자체 물기운이 신금이 물기운이 없을 때는 멘탈이 약한 친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를 잘 만나면 자영업해도 괜찮다. 특히 임수는 상관이 있고 이것이 잘 발달되면 상관이니까 창의성, 예술성이죠. 창의성, 예술성. 기술성이 좋다. 왜? 상관 자체, 식신과 상관 자체는 잘 형성이 되면 창의성, 예술성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언어를 풀어먹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금 일간에게 임수의 유무를 봐주라.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임수의 이것도 유무를 잘 봐주라. 이것이 깨져 있다면 말려라. 이것이 약하다면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병화. 병화는 정관입니다. 사주에서 신금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 전 탁 보고 병화가 잘 발달됐으면 바로 관직으로 전 들이댑니다. 관직. 공무원 시험을 봐라. 관쪽으로 가자. 국가기관으로 가자. 그래서 국가기관에 관계된 거 국가기관 쪽으로 치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저는 준비를 시켜놔야 하죠. 아이들 학생들 이 사주를 봤을 때 신금 일간에 병화가 잘 돼서 빨리 이런 아이는 국가기관에 대한 걸 오히려 치고 가는 게 좋다. 최소한은 뭐냐? 소속으로 가자 이걸 이야기해줘. 소속. 그래서 병화는 오히려 잘 발달돼 있을 때
신금에게 이것은 관직 소속이니까 18달되면 이 아이는 먹고 사는 아이 그 직장에 대한 부분은 고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신금 일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금 일간을. 그래서 일간 사주를 탁 보는 순간 신금 일간을 가지고 태어나서 빨리 두 개의 유물을 봐줘. 얘가 있냐 없냐. 있는데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그 시기 깨지는 것이고 있는데 깨졌다 그러면 그 시기에 아픔을 겪는 것이다. 그러나 찰팔달이 되면 그건 괜찮으니까 밀고 나가라 치고 나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주 중요한 사주 하나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제 이야기를 잘 활용해서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주의 사례. 자, 신금 일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일주가 신미일주다. 신미일주. 신미. 1998년 무인생이다. 그 다음에 정사월에 태어났다. 정사월. 그리고 을미다. 이렇게 보겠죠. 여자아이입니다. 여명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참고가 될 겁니다. 자, 이게 신금일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신금일간. 대운은 뭐냐? 병진, 그 다음에 을묘, 갑인 이렇게 나갑니다. 갑인, 개축 이렇게. 지금은 대운에서 아마 갑인 대운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참고해보자고요. 신금일간을 갖고 태어났는데 제가 첫 번째 뭐랬냐? 임수가 있냐 없냐를 빨리 보자 그랬죠. 임수와 병화를 보자. 임수와 병화를 보자 해서 딱 봤는데 임수는 없어요. 근데 병화는 있어요. 사 속에 병화가 있고 여기에도 또 병화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것은 있네. 소속 국가기관 이런 쪽으로. 이 운의 흐름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태어났다면 어느 쪽으로 빨리 이 아이를 코드를 돌리냐면 국가기관 관직적으로 코드를 돌려서 부모가 빨리 특성에 맞게 키워주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98년생이니까 지금 27살입니다. 27세. 그러면 병화는 있는데 인수가 있느냐 없냐를 물어보겠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지금 뭘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커피숍을 해서 가게를 하겠다고 부모를 쫄라대는 거예요. 나는 가게를 하겠다 이것을. 그래서 가게를 차려달라. 커피 가게를, 커피숍을. 그래서 하면 괜찮냐? 지금 갑인대운인데 하면 괜찮냐? 저한테 질문하는 거죠. 하면 괜찮은가? 이건 백발백중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이 병화가 있고 인도 있는데 여기에 좋은 기운을 했는데 이 인 속에 있는 병화도 있는데 왜? 왜 안 되느냐? 인수가 이 사주에서는 임수가 생명이에요. 임수가. 사주에서 전부 다 오행상 목화 수의 기운이 물에 한 점도 없다는 걸 얘기해요. 조가 안 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냐? 이 사주는 조가 안 됐다면 건강에 대한 부분이 이상이 있을 것이다 했겠죠. 많아요. 병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 멘탈 약하다. 멘탈 진짜 약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하고 그래서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안 차려주면 죽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냐. 진짜 차려달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냐? 아니,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아픔이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여기에 물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천간에 임수가 들어올지나 못 들어와요. 들어오면 작살내버려요. 누가 작살내는? 정화, 무토 작살내버립니다. 얘네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정임합, 토국수, 작살 내버리니까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천간에서 물 공급을 못 받으니 이 오행상 목이 뭐냐? 멘탈이잖아요, 뇌잖아요. 물 공급을 못 받으니까 뇌가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이 지극히 예민할 것이다 하는 거죠. 맞다는 거죠. 지극히 예민하다. 그런데 어떻게 커피숍을 하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건강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멘탈도 약할 것이다. 수상복을 못 받았으니 얼마나 약한 것이냐. 안 돼. 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여기에 호랑이 인자가 돌아서 재성이 돌아왔으니까 와 재성이다 돈이다 돈이 들어오니까 잘 풀릴 것이다 개똥이라는 걸 이야기해줘요. 재성이 돈 재성이라고 돈 들어옵니까? 관성이라고 해서 공무원 되고 관이라고 해서 좋은 걸 들어오냐는 거야 아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들어와서 얘네들이 과연 이 안에서 살아있냐 적응하냐 이걸 봐줘야지 이거 보지 않고 무조건 재성이 돌아왔다 돈이 들어온 얘는 살아나지를 못해요. 수생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거야? 수생복을 받지를 못하는데 물 공급을 못 받는 이 얘가 갑진이 나무가 물 공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 고사돼버리 고사 설명 차려줘도 을사 병호 병호는 정민연에 깨져버린다는 거 정민연 완벽하게 근데 차려줘봤자 2, 3년 정민연에 폐업돼버린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사주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녀와의 부분이죠. 겪어야 할 것. 그러나 사주에서는 선명하게 이런 것은 안 된다. 재성이 돌았다고 해서 이렇게 재성이 돌았다고 해서 장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육신년에 식성만 갖고 이야기하는 개똥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개똥. 얘가 들어와서 이 재성이 돌아서 이 안에서 살아날 수 있냐? 못 살아나요. 인사 형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형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얘는 들어와서 물 공급을 못 받으니 물이 바로 누구예요? 직원이잖아요. 직원. 직원 뽑아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서로가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재물을 연결시켜주는 이 직원 자체 오행상 수가 없으니 막히니 결국은 창업을 해도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다.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을 했냐면 이 사주가 결국은 창업을 했습니다. 커피숍을 했어요. 커피숍을 했는데 8개월 정도 하고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몸이. 그리고 가게는 가게대로.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제가 허락을 받고 제가 한번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허락받고 제가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전에 우리가 정말 잘 활용해 볼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돌아올 때는 막아야 한다.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된다. 설명을 해줘야 한다. 두 번째는 이렇게 있을 때는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이상해야 된다. 식상이 수면 건강이잖아요. 여기에 관계된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들어와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고 사주에서 재성이 돌았다고 해서 이렇게 재성이 돌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재성으로 인해서 돈 벌려다가 돈을 취하려다가 몸이 망가진다 이렇게 통변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오행상수다. 개수가 아니라 임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임수. 그래서 장명을 할 때도 이럴 때는 적당한 물을 주면 안 돼요. 물량이 좀 많아야 합니다. 물량이 많아야 돼요. 만약에 물량이 가장 큰 것은 바다 해자겠죠. 바다 해자. 이건 엄청난 물량이겠죠. 만약에 호수 호자가 있습니다. 호수 호자 이것도 굉장히 물이 호수니까 물이 많죠. 적당한 물을 갖춘 것은 별로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글자를 써준 것이 좋다. 그러나 얘는 우리가 쓰지를 않는 글자니까 다른 글자를 선택해서 장명을 혹시라도 악이 태어나서 또 혹은 개명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허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행상 수하고 얘를 더 두텁게 잡아주는 것 두텁게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럴 때는 바로 구소록변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소록변 임금왕이 들어가는 이런 것이 오히려 화기를 좀 조절해 줘야 하니까 이 구소록이
이 임금왕이 구소록병인데 얘는 신금이잖아요. 신금이니까 병화를 잡아먹을 수 있겠죠. 너무나 많은 화기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글자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구소록병 쓰는 거. 금과 술을 가지고 이런 사주는 장명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양념을 가지고 쳐서 해주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파동 둘러주는 그 이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명을 하시는 분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줘야 그래도 괜찮다. 대운의 흐름상 앞으로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신금 일간 사주를 척 보고 임수와 평화를 보자. 잘 발달돼 있다면은 가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주가 만약에 공무원 쪽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으로 준비를 한다고 그러면 뭐냐? 그럴 때는 도와줘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줘. 도와주는데 언제 합격하냐 그것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 어느 시기에 합격하니까 그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라 이걸 이야기해준 것이고, 얘는 자영업 장사한다면은 어느 시기가 아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어느 시기가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